광주 전남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159명입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산발 감염도 잇따라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첫 소식 민소은 기자입니다. 무안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어제 이곳에 재학 중인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학생과 교사 6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인 결과 오늘 20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목포에서는 어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종합병원에서 연쇄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목포시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자 연쇄 감염을 일으킨 종합병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목욕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등 자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남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전남에서는 85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광주에서는 신규 확진자 74명이 추가됐습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은 없었지만 남구 소재 어린이집 초등학교와 동구 소재 요양병원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이로써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 전남의 신규 확진자는 모두 15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누적 확진자는 광주 179명, 전남 85명입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